이제부터 나 너 모르는 사람이야.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마. 언니 미안해. 셰프님 어디 가세요?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. 갤러리에 맞선 보러 가시는구나. 짜지 않으면서도 짭조름한 뭔가가 필요한데. 어디 가요? 아, 셰프님 사무실요. 좀 전에 나가시던데요. 왜요? 셰프님이 달림씨 멘토인데 혼자 고민하려면 답답하겠어요. 셰프님이 도와줘도 될똥말똥인데 셰프님은 워낙에 바쁘셔서 어떡해요? 선 보러 가는 것 같던데? 선이요? 혜리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아까 윤 대표님하고 사장님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. 갤러리 파티에서 여자 소개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셰프님 갤러리 초대장 들고 나간 거 보면 100% 맞선이에요. 요즘 상류층은 갤러리나 음악회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맞선 본다잖아요.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브레이크 타임 끝나기 전에 와요. 안 그럼 설거지 다 시킬 거니까. 알았어요. 내 생각 많이 안 났어? 달림 씨! 말씀 나누세요. 달림 씨! 일로 와봐요. 인사해요. 내 옛날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셰프님하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오달림이라고 합니다. 너도 인사해. 내 여자친구야.